첫째 자동차역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은 열심히 달리는데 자동차는 왜 못 달리는 건지 정말 이 차전지가 네. 없어서가 아니라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도 아주 속이 그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정말 힘들 거예요. 실적은 뭐 역대급이라고 네, 분기에 뭐 4조 원씩을 벌어들이는데 네. 주가는 못 오르고 또 급기야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하향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일단은 3분기 판매 둔화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기아 주력 모델 아이오닉5하고 EV6 모델을 제외하고 일단은 8, 9월 달은 20% 가까이 15에서 20% 정도 생산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부품 현대차에서는 아직 사실 뭐 딱히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일단 부품 그 주문이 줄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2023년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보면은 목표치가 현대기아 현대가 26만 대 그리고 기아가 33만 대를 설정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지난달 기준 누적 판매량이 현대가 16만 8천 대, 그리고 기아가 11만 6천 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전기차 수요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조금이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조금은 성장 둔화하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뭐 삼성증권, 뭐 다울투자증권 등이 조금 목표가를 일부 낮추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왔는데 계속 우려했던 게 그런 피크아웃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건데 그렇지 않을 거로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나타났네요. 현대기아차가 주요 부품 협력사에다가 부품을 좀 줄여서 달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확인은 안 됐군요. 근데 네.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면 그만큼 판매가 부진하다는 얘기네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8, 9월 달 차종별로 15에서 20% 축소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예. 뭐 제네스 GV70, GV60, 그리고 아이오닉 6, 기아 니로 플러스 등 모델 관련해서 부품 감산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제품들이 이 모델들이 한 1년 가까이 된 출시된 1년 정도 된 모델들이고요. 예, 신차가 아니군요. 네, 신차가 예. 아니고 또 지금 또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일부 재고를 좀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품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문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 실적 감소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현대 기아의 실적 감소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 실적을 딱 보시면 내연기관 차 판매량이 잘 되고 거기에 전기차도 같이 돼서 실적이 좋게 나온 거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는 아예 안 되고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판매를 하는데 이런 이슈가 나왔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크게 현대기아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도 보시면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 측면 규모 측면에서는 도요타한테 밀렸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도요타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계속해서 차량을 우리 정말 옛날 같은 경우 제가 11년 전인가 그때 제가 뉴스 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그랜저 팔면 소나타 한다 더 준다 뭐 이런 광고가 붙은 신문을 본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프로모션 하는 거 아니고 미국은 이제 그 딜러가 예, 프로모션 하니까요 예. 그럴 정도로 조금은 해외에서는 평가를 못 받았지만 지금은 제값을 받고 그렇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작년 같은 경우 한 5% 전후였던 게 지금 올해 지금 11%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현대기아의 실적 피크 관련해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 판매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차값을 낮춰야 되고 네. 차값을 낮추려면 배터리 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중국도 사용하고 국내 차 판매되는 현대기아차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네. 채용돼서 나온다 그러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LFP인 거죠. 이게 주로 인산철이니까 LFP 배터리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이거는 호재일 수 있겠는데. 호재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LFP 배터리 관련해서 물론 제가 뭐 배터리를 정확히 뭐 전문가는 아니고 또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까지 몰아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삼원계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LFP 배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한 나라,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영하 우리나라처럼 기후 변화가 심하거나 영하 기온에서는 LFP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적용해서 반값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하고 출시를 하고 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LFP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곤 있지만 결국 대세는 LFP 배터리는 나중에는 조금은 뒤로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보조금인 것 같아요. 네. 보조금이 얼마큼 책정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매가 늘어나고 또 그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또 연말로 갈수록 판매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빨리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좀 증가를 해서 또 배터리 가격이 좀 하락을 해야지 대중화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주가가 못 갔다. 네. 뭐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뭐 그러면 자동차는 못 가도 부품사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어? 현대차 실적 발표할 때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와, 근데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거 보니까 주가 엄청 빠졌네요. 최근에 좀 많이 하라고 했죠. 주식을 안 보고 있으면요. 네. 정말 야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그러면 완성차나 부품사나 지금 자동차 투자가 꽤 어려워집니다. 전략이나 관심 연구 좀. 저는 약간 좀 어차피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계속 모아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뭐 상반기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우리나라 기업이 좀 줄어들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플러그인 하이브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 전기차는 엄밀히 따지면 전기차라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충전하고 50에서 한 150km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를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차량들을 판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 이런 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줄여야지 또 내연기관 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 시장을 제외하고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만 본다라면 현대기아가 상당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력이 몇 년 이상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현대기아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도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기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SL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모델이 그 부품 업체가 아니죠. 그 조명, 그 헤드라이트 관련된 업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즘에 뭐 꼭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헤드라이트가 다 들어갑니다. 네. 뭐 앞뒤로 LED 뭐 다 그렇죠. 들어가기 예. 때문에 그래서 현대기아의 어떤 뭐 내연기관차 판매 증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SL 실적도 저는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오토에버는 있어서. 안 꺾였네요. 주가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약간 전기차 부품주들은 조금 주가가 단번에 올라오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전기차보다는 원래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같이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 주력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전 지금도 좀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좋게 보시면서 좀 모아갈 구간으로 완성차 업체 가운데는 기아, 부품 업체 가운데는 이제 SL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가 네. 현대 오토에버는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예, 네. 세 기업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오늘 자동차 역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